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권하는 세 가지 치료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치료라는 개념, 그리고 재활이라는 개념, 그리고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세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학술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만 권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학술적으로 이미 공인되어 있는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낫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건 누누이 이야기하면 다시 두 측면이죠. 하나는 자신이 사회 속에서의 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인관계죠. 결국은 이 단지 증상이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자기 위치가 없는 게 우리 당사자들한테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이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신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재활 이야기고, 그다음에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하는 이것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학자들이 다 같이 서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요 이야기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낫는다는 것을 제가 붙인 용어로 저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현재 당사자의 삶이 위기에 처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삶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상 없애는 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한편으로는 우리가 병 치료하는 것, 내지는 증상을 없애는 것,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냐, 어떻게 내 입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관점에서 보자면, 인생의 리모델링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증상 경감과 플러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이두 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요 이야기 속에 앞에 이야기했던 치료, 재활, 리커버리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너무 병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원하는 삶으로 바꿔 나갈 것이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실현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이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당사자 및 가족들의 과업이, 병을 완치시키는 게 과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을 완치시킨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치가 될 거냐 안될 거냐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린 거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당사자나 가족들의 목표는 병을 완치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뭐가 목표가 돼야 되느냐, 뭐가 목표가 돼야 되느냐,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또는 다른 말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또는 다른 말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병부터 회복까지 전체적인 조망에서 중요한 고려점들이 있는데요. 자,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일부는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내용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하위 개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이걸 제가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해서 제가 연기와 불의 비유 또는 수박의 겉과
이라고 해서 제가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실제로 당사자의 속 마음 속에서 당사자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겉으로 보이는 증상보다 오히려 당사자가 자신이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보면 우리 전문가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자꾸만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화재 경보기 가 울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불이 났구나 하고 불난 데를 찾아가서 불을 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재 경보기 끄는 데 주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고 또 연기와 불에 비유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유한 거죠. 연기 흩으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 불이 났구나 하고 불난 자리를 찾아가서 불난 데를 찾아서 불을 끌려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증상 때문에 너무 놀라고 증상 없애는 데 너무 에너지를 거기에 주력하지 마십시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경보기에 불과하고 또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강의에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활성기가 와서 결국 약물을 처방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활성기가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크게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증상이 없어져도 끝끝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병이 발병할 무렵부터 가지고 있던 또는 병이 발병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의 삶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삶에서의 문제가 뭐냐? 흔히는 그게 이제 대인관계 문제죠. 대인관계가 원활히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큰 문제인데 그 대인관계가 원활히 안 되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비주장성의 문제입니다. 침묵하고 회피하고 또는 공격적으로 말하고 화를, 분노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자기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런 비주장적인 방식을 어떻게 주장적인 방식으로 바꿀 거냐가 관건입니다. 주장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따박따박 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잘 들어볼 줄 알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가면서 절충점을 찾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 협상하고 타협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이제 주장성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갖춰나갈 거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병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학술적으로 공인된 이 이론, 이야기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발병의 원인 관련해서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 하든 선순환, 악순환이라 하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이야기죠. 우리는 병이 발병하면 흔히 당사자한테 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노력해서 네가 네 문제를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을 당연히 당사자가 약을 먹어야 되고 플러스해서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전적으로 당사자만 노력하면 되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가족분들이나 또는 전문가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족이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발병의 원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 미해결 과제 그리고 발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낫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발병해서부터 시작해서 쭉
회복되어가는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병과 병의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물학적 붕괴,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병 자체로 시작되지만 흔히 왕왕 이것이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고 이 병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심리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붕괴 그리고 심리적 붕괴라고 하는 이 병의 후유증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알아야 되고요. 요 이야기 제가 이후에 자세히 다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낫는다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낫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리커버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회복 내지는 재기의 전체적인 과정인데 우리 당사자들이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에 걸쳐서 당사자들이 변화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크게 나누어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 당사자들의 변화 과정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변화 과정도 알아야지 되죠.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전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들도 일련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이 일련의 심리적 변화 과정 중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당사자들에게도 심각한 우울증이 한 번은 찾아와요. 우리 가족분들도 심각한 우울증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지만 전체 과정을 보자면 처음에는 자꾸 무너져가는 이 시기가 있고 그랬다가 어떤 지점에선가 드디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용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수용을 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래서 이후의 강의에서 이 수용이라고 하는 이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왕왕 당사자들 중에 발병 이전에 공부 잘했던 당사자들 많아요. 그리고 뭐든지 남들보다 내지는 남들 이상으로 뭔가 잘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이상적인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살았던 당사자들 많이 있죠. 우리 가족분들도 그 자식이 자랑스러운 자식이었고 기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좋은 자식이었고 플러스 공부 잘한 애들 같으면 더더욱 부모의 자랑이었고 그랬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인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도 좌절하고 당사자 본인도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증상을 없애고 다시 원래 발병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이야기가 발병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기대나 노력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구나. 내가 과거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었는데 공부도 잘할 수 있었고 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 과거에는 내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무튼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한 저런 자식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요게 수용이거든요. 이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복수기라든지에 보면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죠. 지금이 가장 끔찍한 시기이다. 이 이상 더 나빠질 수는 없다. 라고 했는데 또 그것보다 더 나빠지고 또 더 나빠지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좌절하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까지 당사자들이 말은 거의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심정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날까지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수용인데 그 차이를 우리가 회복 수기에서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내가 놓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포기했다. 그렇게까지 집착해서 발버둥하던 치던 것을 내가 포기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는 잘난 인간이어야 된다는 또는 내 자식은 잘난 애래야 된다는 그것을 포기한 것일 수도 있죠.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다가 드디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그걸 놓아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참 우리 수용 과정에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나는 자신이 못난 존재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즉 뭐냐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라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나고 저렇게 못나고 저렇게 못나고 저렇게 못났어 하는데 그래도 자기 안에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당사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바닥을 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당신이 다시 좋아지게 된 결국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상당수 당사자가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바닥을 치고 못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죠. 계속해서 바닥에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달린 문제인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과정 전체로 볼 때 이것은 무엇을 더 얻으려고 노력해서 낫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려놓을 때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할 때 이게 이제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불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불교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불교에선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탐진치 삼독이라 하는데 내가 욕심 부리는 것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건 썩냄이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썩내는 것 그리고 치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국은 우리가 낫는다라고 하는 과정도 결국은 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바닥에서 차고 다시 올라와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내 인생을 내 고집대로 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 이런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이 병이 발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낫기까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음에 이후에 자세히 한번 할 거고요.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아는 가운데에서 낫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심리학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PTSD다 해서 역경 후 스트레스 장애다 해서 어떤 끔찍한 어떤 재난이라든지 끔찍한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 사람이 PTSD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에 시달리고 공포에 시달리고 막 힘들어하고 악몽을 꾸고 이런 식의 힘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연구를 가만히 해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 한동안 그런 힘든 일을 겪지만 그것을 잘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인데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침습적 반추와
그리고 숙고적 반추라는 이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심습적 반추라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숙고적 반추라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리커버리 과정, 그러니까 병이 발병하고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세월에 걸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것도 결국은 보자면 역경을 통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 나오는 이들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이 리커버리 과정과 그리고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을 서로 연결시켜서 다음에 설명을 이제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보자면 이 병에 걸리고 나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가 겉보기에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적인 것이 전부 다 성장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더라. 인생이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길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짧게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텐데 우리가 돕는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돕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야기거든요. 당사자 스스로의 과업은 무엇이고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의 과업은 무엇이냐. 우리가 돕는다라고 냈다내는 당사자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자칫하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뭐냐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그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향 설정, 목표 설정 이건 당사자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결정권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족이나 조력자들은 뭘 해주느냐 하면 그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기회 이거를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게 조력자들의 몫이다 하는 것이죠. 조력자들이 방향을 잡아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이 돕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결정권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면 뭐를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존중이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존중이라는 말은 매우 간단해요. 존중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이게 존중이에요. 그럼 자기결정권은 뭐냐?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 내가 내 시간 어떻게 쓸지 이건 내 권리다. 이거에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루에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건 내 몸이니까 내한테 어떻게 사용할지 권리가 있다. 내 시간이니까 내가 어떻게 쓸지 권리가 있다. 하루하루의 생활에서부터 내 몸과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내한테 권리가 있다. 즉 당사자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염두에 늘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잘 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회적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이 생각하는 사회 일반에서 이런 게 잘 사는 거야.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야 되고 등등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스토리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로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하는 게 남들이 이야기하는 잘 산다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길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게 되면 당사자들로서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 용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말문을 여는 용기 즉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사회적 틀에 매이지 않는 용기. 이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이 두 가지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시간에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술적인 개념으로는 치료와 재활과 그리고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야기했고 저는 이것을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후에 인생의 리모델링에 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생각해봐야 될 여러 가지 고려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려점들 중에서 지금까지 다룬 이야기도 있고 못 다룬 이야기도 있는데 이후의 시간에 당장 다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후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 오늘 강의는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그 치료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치료의 방법, 낳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단지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가족분 한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발병 3년 차 가족분의 경험담인데 제가 하는 이 초급 과정 교육, 지금 이제 7기 교육인데 지난번 작년 5월, 6월, 7월, 8월에 작년 5, 6, 7, 8월에 5기 교육을 했었는데 그 5기 교육을 수료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그 발병 3년 동안의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제목을 어머님께서 초발 가족의 유의점이라는 제목하에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